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뭐 불교에서 많이 그 회자되는 그 점수 도노, 도노 점수 또는 뭐 도노 돈수까지 이제 많이 얘기됐죠. 근데 이 자체는 뭐 굉장히 그 어려운 겁니다. 사실 뭐 끝없이 해도 이제 그 끝이 없을 수 있어요. 점수 도노. 흔히 뭐 도노 점수,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도노 돈수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죠? 도노 돈수. 근데 뭐 오늘 저는 뭐 이 얘기 자체를 뭐 점수 도노가 어떻고 도노 점수가 어떻고 도노 돈수가 어떻고 이게 전부 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요것이 사실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있어요. 전개 과정. 그래서 그 불교의 그 계보학, 불교의 계통, 그러니까 흔히 뭐 정통이냐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 계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그냥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점수 도노 이것은 점수나 말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점진적 공부 과정이 없으면 도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점수 도노고 도노 점수는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초발심시 편정각이란 말이 있듯이 갑자기 깨달아 가지고 아 이렇구나 알고 이제 다시 이제 점수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점수 도노와 도노 점수는 가역관계 있어요. 가역관계. 그렇게 가역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자세히 알고 보면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붙이자면 그렇고 도노 돈수는 어떠냐면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계속 수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련이라는 게 점수지만은 수련 자체도 돈수가 될 수 있어요. 돈수가. 그래서 그 깨달음이란 세계가 그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세계죠, 사실은. 깨닫는다는 건 뭐 흔히 그 출가자의 그 인생 목적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점수 도노라는 것은 중국 불교의 그 규봉종밀이라고 이제 화음 5조이면서 그 이제 선종으로 다시 이제 개종해서 온 이제 승려죠. 이제 규봉종밀 계통이 이제 점수 도노인데 이게 이제 송광 오늘날 보면 송광사에 연결이 돼요. 송광사의 보조진을 스님과 했는데 보조진을 스님은 바로 규봉종밀의 그 점수 도노 점수 도노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송광사에서 그 이제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도노 점수라는 것이 이제 마조 도일의 중국의 불교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육조해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육조해능의 그 육조해능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데는 그 계통에서 마조 도일이란 큰 이제 스님이 있었죠. 이제 도노 점수인데 이 계통은 이제 해인사, 우리나라 줄로 보면 해인사와 연결되고 태고 보우와 연결돼. 그래서 점수 도노와 도노 점수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데는 어느 쪽이든 간에 깨달은 사람은 양쪽을 다 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도노 돈수란 말은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그 뭐 얘기를 하신 거죠.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뭐 다른 스님이 안 했다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큰 스님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노 돈수는 그래도 도노 점수 이쪽 계열이야. 계열인데 태고 보우를 중심하죠. 그래서 우리 그 불교가 이제 불교의 집안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도노를 해도 계속 돈수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돈수. 그러니까 수련도 하나의 돈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점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돈수라고 말할 수도 있다면 그 이를 두고 뭐 서로 이제 이 그 말을 하지만 너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 결국 선종의 불림문자 아 문자로서는 그 깨달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경전이 있고 경전 공부를 하지만은 결국 어느 날 자기가 화련되어야 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너무 이게 심하게 이제 경쟁을 하면 이제 그 일종의 그 불림문자를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위배하게 되는데 그 이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 공적시세 색적시공이나 뭐 일직일체 일체적일 그게 이제 그 반야와 화음의 이제 깨달음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 말이 옳느냐 너 말이 옳냐 이렇게 서로 이 그 문자식으로 계속 경쟁을 하면 이제 오히려 그 깨달음의 이 본체 깨달음의 본 영역을 이제 위배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 불림문자 교회 별정 같은 게 이제 우리 그 선종 우리 선종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란 같은 게 정말 불도의 깨달음이 뭐냐 할 때 서로 논의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어떤 그 문자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과하게 하면 오히려 번영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그 도노와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재미있는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중국의 그 최고 이제 그 철학자 또는 이제 문학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호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호적이라는 인물이 이제 뉴욕 하버드 대학을 이제 가서 이제 뭐 연구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연세대학의 민영규 교수가 같이 갔어요. 그 하버드에서 만난 거죠. 만났는데 호적 선생이 말하자면 민영규 선생한테 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보너스 비슷하게 준 거야. 이게 중국 선종이 뭐 조작되었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근데 그때 그 말을 듣고도 이제 서예 선생은 그 말을 뭐 쉽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혀뒀다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보니까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국 답사를 해보자 이래가 답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선종의 역사를 보면 원래 그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그 달마부터 시작하면 달마해가 뭐 이렇게 달마해가 성찬 도신 이래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선종이 얼마나 빨리 그 불도를 깨달으냐 하면 그 사조 그 도신의 사조 때부터 이미 그 우리 그 나라의 유학승이 이제 크게 그 법통을 이은 거예요. 그게 이제 법랑이라는 이제 승려인데 이게 문경봉암사죠. 문경봉암사. 그러니까 흔히 뭐 육조해능 육조 전에 사조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큰 그 선풍을 날린 거야. 이게 이제 봉암사에 있어요. 근데 도신의 이제 제자가 홍인인데 홍인의 제자 중에 이제 신수 육조해능 있고 금남지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되게 육조해능 남학해양 마조도일 이쪽이야. 이쪽. 근데 그 남학해양 마조도일이 아닌 이제 육조해능의 제자인데 하택신의 규봉종밀 이쪽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규봉종밀이 이제 이쪽이고 마조도일이 말하자면 우리의 그 조계종의 뭐 적통이라 그럴까 관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선종의 이제 계통이 조금 그 조작되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사조 홍인에서 그 오조 금남지선 처적 정중무상이라는 분이 우리 그 신라의 성덕왕의 셋째 아들. 근데 그 다음에 왕이 안 되면 옛날에는 왕이 안 되면 승려가 돼야 이제 사실 그 인생을 잘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이 유학을 하는데
이 정중 무상 스님이 워낙 큰 스님이 돼가지고 그 중국 선풍을 휘날렸어요. 그래서 뭐 거의 중국 가면 정중 무상하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어떻게 보면 육조 회능에서 마조 도일로 이어져서 지금 이제 임재종까지 오는 이 라인 그와는 좀 다르게 금남지선에서 처적 정중 무상으로 가는 라인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 호적 선생이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결국은 이제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 중국 여러 차례 한 뭐 수십 차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쭉 보는데 이 불교 집안에도 보면 이게 누가 정통이냐 이런 걸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승이 뛰어난 것은 중요치 않아. 사실은 제자가 뛰어나야지만 그 제자가 다시 자기 스승을 모시는 거야. 그 실제로 자기 스승은 좀 못났다 하더라도 대단한 승려가 아니라더라도 제자 덕택에 이제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이제 그 대개 이제 6, 7세기니까 뭐 8세기 초, 8세기 말 이렇게 이제 큰 인물들이 나와요. 그 금남지선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죠. 609년이니까 육조회능은 638년이니까 뭐 한 30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정중무상이 이제 그 685년 하택신의하고는 또 출생이 같아. 거의 뭐 같죠. 그래서 그 정중무상 계통이 이제 우리 그 신라에서 건너간 이제 스님이 정중종을 만든 거야. 근데 그 하택종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당무주 마조도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선종의 그 이제 그 적통이라고 그럴 거는 이제 마조도일을 주장하고 마조도일의 제자 중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임재 백장해회 계열에서 임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임재를 굉장히 임재를 굉장히 섬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선종의 갈래 중에 그 정중무상이라는 큰 스님이 중국에서 날려가지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시고 있어요. 그 특히 사천에 대자사 가면 큰 뭐 정중무상의 비석도 크게 있고 뭐 대단한 승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걸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발굴이 되고 저도 거기에 참가해서 뭐 학술 발표회도 이제 참가하고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마조라는 게 굉장히 그 큰 스님인데 마조의 제자 중에 서당지장 남전보원 백장회의가 있어. 근데 서당지장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약간 동의적 계열이야. 동의적 계열인데 그 나중에는 이게 좀 그 당대에서는 법통을 이어가는데 제자들이 거의 받쳐지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동천했다 그러죠. 서당지장 제자들이 전부 신라로 거의 다 돌아오죠. 그래서 그 중국에는 이제 힘을 못 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남전보원은 흔히 뭐 그 끽따거 그 조주 종심 스님을 이제 제자로 돼가지고 우리 끽따거로 유명하죠. 차로. 근데 백장해결이 우리의 정통이죠. 임재 황벽희운에서 임재 의현으로 이제 오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의 이제 태고보우까지 서곡 천공 태고보우 이래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도노 점수 도노 돈수라는 게 중국 불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 계보의 이제 경쟁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선종의 계보라는 게 복잡다단하지만은 그 제가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잘난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빛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장회의 계열이 임재 의연을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서곡 천공 태고 보우를 탄생시킴으로 해서 그 중국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그 조계종의 계보를 일으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도노 점수도 바로 그러한 것과 얽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느 것이 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논쟁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이 도노 점수 이것들이 결국은 이 깨달음에 어떤 하나의 그
패턴, 그죠?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저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그 이 불교 집안도 크게 보면 역시 이 법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통 경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법통 경쟁에서 이 세 가지 아까 도노 점수, 점수 도노, 도노 점수가 또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선종은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교회 별전, 불림 문자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적 경쟁을 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끝내는 결국 그걸 극복해야 넘어서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그 이제 그 불교의 깨달음을 둘러싸서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논의가 계보와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교 여러 불교 신자들도 이런 그것을 내막 그걸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걸 결국은 깨달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